친구란 존재하는가요? 친구란 없다.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원래 친구가 없어가지고.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친구의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. 내가 전화했을 때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라거나, 힘든 일 있을 때 항상 챙겨주고 언제든지 와주는 친구라거나, 나한테 조건 없이 베푸는 친구라거나, 소통 늘 하고,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. 그런 경우를 좀 친구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자기 편에 서주는 사람. 그러니까 맞아. 항상 내 편에 서주고 힘들 때 달려와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이런 거잖아. 그 기준으로 보면 난 친구가 없어. 있냐고. 나는 없지. 근데 나도 없어. 그러면 좋은 애인은 뭘까라고 정의해본다면 뭔 것 같아요? 어떤 이성적인 매력이 있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상대방 단점도 받아주고 변하는 모습도 받아주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지. 정말 좋은 애인이라면 상대가 나를 그치 그게 다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거잖아. 그치 이제 내가 뭐 보자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조건이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잖아.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해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게 됐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배려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랑이 식지는 않잖아. 사랑이 시작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의 조건이 별로 안 중요해진다는 거지. 그치. 그렇게 되면은 좋은 애인의 조건이라는 게 말이 약간 모순처럼 되는 것 같아. 그치. 좋은 애인을 얘기할 때 애인 관계에서는 그 상대방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지. 그 사랑이 뭐냐면 결국 내 마음이잖아.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조건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거야. 처음에 얘기했잖아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의 조건이 항상 내 편이 돼주고 날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게 보면은 상대방의 조건인 거야.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애인의 조건이랑 똑같은 건 거야. 약간 졸려? 약간 근데 괜찮아. 이 친구가 10년 만에 연락이 온 거야. 친구라고 하기도 애매하지. 남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그 친구의 기준은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게 됐거든. 그 순간에 그냥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. 그래서 그냥 나는 오늘 이 친구가 보고 싶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냥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 그냥 그 마음만 존재했어.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. 친구라는 게 사람이 만든 개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이렇게 해야 친구지. 항상 내 편이 돼주고 이런 거 자체부터가 그냥 사람이 만든 기준인 거야.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. 나는 아까 말했잖아. 그런 친구가 없다고. 그런데 오늘 일을 토대로 해서 떠올리게 되면 친구라는 게 별로 무의미하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. 그냥 내가 걔를 얼마나 좋아하고 마음에 두고 있느냐만 존재하는 것 같다는 거죠. 맞아. 예를 들어서 진짜 친구는 언제나 내 편이 돼주고 나를 늘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이걸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그 친구가 그렇게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 아니에요. 언젠가 한 번은. 그럼 그 친구 아니라고 할까요? 내가 되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걔가 그 타이밍에 안 와줬어 나한테. 그럼 친구가 아닌 거예요. 그렇게 하나하나씩 가리게 되면 이 세상에 친구가 없게 돼.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가 걔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걔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그 친구를 생각하는 현재 나의 감정이 더 우선이 된다라는 건가. 이 오빠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아주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.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긴 한 것 같은 기준이 네. 늘 있지. 오늘 그걸 처음 느꼈어. 친구가 중요한가? 친구라는 틀이 중요한가? 내가 이 친구의 결혼식을 가서 이 친구랑 아마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분명히.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도 없어.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해. 근데 그냥 나는 오늘의 그 감정이 그냥 충실한 거지. 이 친구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친구라는 용어도 빼버리고 그냥 이 아이가 이 사람이 그래 너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그냥 오늘 너 축하해주고 싶어. 너가 오늘 생각이 나서 왔어. 그냥 나는 모든 관계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우리 모든 관계 친구로 인간관계를 틀로 가두는 게 좀 오늘따라 좀 이상하게 느껴진 거였지.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, 사회적인 관계, 친구, 소중한 사람 이렇게 관계를 나누는 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이냐 그것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치 그냥 인간관계일 뿐이지. 친구라는 말을 빼고 그냥 맞네. 그 말의 정답이지.
그냥 인간관계인 것 같아. 맞아. 그냥 네. 모든 사람이 다 인간관계고 거기서 그냥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만 존재할 뿐이야. 차라리 인간관계가 더 어울리는 말 같아. 친구관계보다. 맞아 맞아. 그런 것 같아. 그 친구라는 건 항상 걔가 나를 어떻게 해줄 때 우리는 친구라는 말을 달기 시작을 하니까.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잖아? 다 친구다. 그치. 그냥 다 인간관계일 뿐이야. 그냥 인간관계인 것 같아. 그 안에서 노는 관계가 있고 주로 얘기 많이 하는 관계가 있고 서로 챙겨주는 관계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? 그냥 편한 관계가 있고 불편한 좀, 관계가 있고 좀 불편하고 편한 관계가 있고 관계일 뿐인 것 같아. 전부 다 그 어느 일정 선을 사람들이 그냥 친구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지. 틀에 얽매이는 거지. 막 이런 말 있잖아. 맞아.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약간 이런 그러니까. 말이 되게 엄청 그게 딱 편견을 가는 것 같아. 친구인데 어떻게 그래?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이런 거는 맞아. 그 순간에 그 친구랑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하는데 걔가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 거잖아. 그치. 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친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았어요.